재개발, 재건축 이런 사업이 요즘 각광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재개발, 재건축 이런 것들을 정비 사업이라고 불리우는데, 이런 정비 사업이 신축 아파트,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택지를 공급을 해서 어떤 주택을 공급을 하는 그런 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대비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일반 신축 아파트 대비했을 때 3배가 넘는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재개발, 재건축에 대한 그 인기가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앞서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지역의 이런 경매시장의 흐름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라고 하면, 정비 사업에 대한 아파트가 일반 신축 아파트 대비했을 때 3배가 높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큰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정비 사업으로 공급된 게 지금 한뭐 44곳 정도 된다고 해요. 특별 공급 제외하고 한 16,000가구 정도. 요런 그 물량들이 나왔는데, 그게 평균 청약 경쟁률 보니까 31대 1 정도 나온 거죠.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공급된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, 그때 한 182개단지 정도 공급을 했는데, 여기도 뭐 특별 공급 제외를 하니까 한 7만 한 500가구 정도 돼요. 여기 1순위 경쟁률을 보면은 9대 1 정도.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보게 된다면은, 여러분들이 이 청약 경쟁률을 뚫고 내가 당첨이 돼서 어떤 뭐 전략을 세울지, 아니면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든지, 또는 뭐 입주를 할수 있는 조합원이 될수 있는 투자를 해서 이 청약 시장이나 그 청약 시장에 접근을 안 하고 내가 조합원이 돼서 정비사업 아파트에 간다든지,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그 청담 르엘이라는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. 여기 일반 분양을 한 85가구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5만 명이 넘게 모였단 말이에요. 한 5만 6천 명 정도. 그렇다라면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왔냐? 한 70대 1 가까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에요. 그래서 당첨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 공급된 정비사업 그 물량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. 그리고 이게 서울만의 문제냐, 또는 서울만의 인기냐라고 본다라면은, 한정돼서 볼수 있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지방권에 요즘에 미분양 물량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. 지방에는 전북에 있는 전주시, 여기 재개발 정비사업이 있는데, 재건축이 아니라 여기는 재개발입니다. 여기에 그 서신 더샵 비발디라는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분양 단지가 있는데, 여기 보니까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지방에 뭐 요즘에 미달이 난다, 1대1도 나오기 힘들다, 그런 얘기 많잖아요. 예? 그리고 뭐 2차, 3차, 4차, 뭐 10차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모집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여기 전북 전주라는 지방에서도 이 정비 사업으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644가구 모집하는데 3만 5천 명이 모였대요. 예? 1순위 경쟁률 보면 지방에 55대 1 정도 이게 나온 숫자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. 한 자릿수가 대부분인데, 그만큼 정비 사업에 대한 인기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예?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, 또 재건축 단지도 아니고 재개발 사업지에서 이 정도의 그 경쟁률이 나온다라는 거는, 앞으로 투자를 할 때, 이런 정비 사업지와 관련된 그런 지역들로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에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,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의 정비 사업에 아파트 투자, 뭐 이런 것도 좋겠죠. 또 핵심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찾아야겠죠. 그래서 정비사업 아파트 같은 경우 서울 안에는 정말 희소성이 높습니다. 우리가 뭐 경제학적으로도 보면은 희소성이 높다라는 거는, 거기에 적은 물량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공급 대비했을 때 수요가 엄청나게 큰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라면은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보면은 가장 뭐 핵심이라고 보면, 강남 쪽에서는 강남 3구,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는
굉장히 좋은 그 선택이 되는 거겠죠. 만약에 이런 그 투자하는 데서 돈이 좀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정비 사업에 초기 단계 투자를 하는, 그러면 가격대가 좀 낮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. 대신 기간은 좀 길게 설정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로 접근을 하면은 사업에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권들도 보게 되면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들이 있잖아요.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수요 대비했을 때그 공급이 이렇게 적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수요가 초과 수요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겠죠. 그래서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청약 경쟁률을 분석을 해보고 또는 경쟁률이 지금까지 그 경쟁률을 봤을 때 10대 1이 만약에 넘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이 경쟁률이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 노선, ABC 노선이 있는 곳들, 그리고 신도시 개발 계획들이 있는 곳들,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. 그리고 이런 그 흐름에 따라서 너무 또 과하게 시장의 흐름이 변화한다든지, 또 거시경제 상황이 변화를 한다든지, 또는 최근 수도권 같이 금융 규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변화 또는 변화가 된 거, 변화가 예측되는 거,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런 분석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상담들을 좀 받아보시면서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이 아닌가,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핵심 지역에 적극적인 그런 투자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왜냐하면 또 정비 사업 관련돼서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촉진법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장들 뭐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을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 활용.